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은 우중 심산행 왔습니다. 삼산산행 왔고, 어제 영상 또 병풍치 또 찾아볼 겸 또 여기저기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병풍치를 만나면 병풍치도 좀 제가 많이 채취하고, 뭐, 산삼도 볼 수 있으면 산삼도 보고, 여러 가지 하려고 높은 산으로 오늘도 올라왔습니다. 뭐 이런 비는 제가 원래 우중산행을 너무 좋아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. 또 하나하나 일단 찾아보면서 또 좋은 거 만나고 병풍치나 산삼을 만날 땐 제가 영상을 또 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포가 아주 장관입니다, 장관.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올라왔습니다. 올라왔고 야 오, 여긴 또 머웃대, 머웃밭. 이쪽은 지대가 높으니까 막 지금 자라는 머웃대. 야, 여러분들, 병풍치를 만나기 만났는데 계곡에서 계곡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자전거 옆으로 이렇게 와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. 와, 이게 이런데 이렇게 있어버리니까 이걸 좀 채취를 하고. 아, 이쪽에는 아주 쌈싸먹기 딱 좋은 애들로 이렇게 또 쫙. 이쪽도 산문 못 봐도 또 병풍치 해도 이렇게 보니 기분 좋아졌습니다, 여러분들. 날도 추운데. 추워. 어우, 바람이 갑자기. 오. 야, 포인트 진짜 여러분들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, 포인트가. 어우. 오늘 따온 병풍치 빗물에 닦아서 늦은 점심 먹습니다, 여러분들. 식사,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
비가 빗물에 밥 말아 먹게 생겼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향이 진짜 끝장납니다. 끝장나 진짜. 오늘 사실 탄산보다 병풍치를 좀 많이 따려고 했는데 뭐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정스러워서 눈물 젖은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진짜 이거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. 저도 개인적으로 쌈채소를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쌈채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병풍치의 향과 맛, 아 이거는 어떻게 제가 표현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표현을 할 줄 몰라서. 여기에 고기가 좀 있었으면은, 아 진짜 이거 뭐 맛 끝장납니다. 끝장나 진짜.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큰데도 억세지가 않아요, 맛이. 맛은 있네. 맞아. 오늘은 뭐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꽝탱을 많이 하지만 또 내일 나름 열심히 한해내서 제가 꼭, 아 일단 병풍치를 좀 따야 되는데 내일 한행을 제가 병풍질하는 걸로 꼭 많이 따서 맛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행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밥을 빨리 먹고 내려가면서 한번 더 찾아보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산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
안녕히 계세요.